한국교회연합이 겨울 추위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직접 이웃들을 찾아가며 연탄을 전달했는데요. 이날 한 교회는 소외 이웃을 돌보는 일에 한국교회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백사마을, 서울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입니다. 2월이 곧 끝나가지만 이곳의 겨울은 아직도 매섭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21일 추위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연탄은행과 함께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겨울이 곧 지나가는 시점에 이뤄진 행사라 연탄 나눔이 큰 도움이 될까 싶지만 막바지 겨울로 갈수록 연탄 재고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관계자는 설명합니다. 봉사자하고 후원자가 이렇게 연말이 집중됐다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봉사와 후원이 좀 부족해서 사실은 2월 때가 연탄은행에는 연탄 보릿고개입니다. 그래서 연탄 한 장이 아주 아쉬운 때인데. 한 교회는 이날 총 2만 5천 장의 연탄을 기부했습니다. 이는 백사마을 160가구의 거주자들이 한 달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양으로 연탄교회를 통해 이곳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교회는 이와 함께 생필품도 전달했습니다. 연탄과 쌀 등을 전달받는 이웃들은 한교회의 나눔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죠. 어떻게 이렇게 고생들 하셔서 온게 감사해요. 한국교회연합은 올해로 11년째 연탄 나눔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설립 초기부터 연탄은행과 인연을 맺고 사회복지 사업을 실천 중입니다. 이날 행사를 진행한 송태섭 한교회연 대표회장은 소외계층의 관심이 적어지는 시기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사회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겠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큰 기관과 큰 교회도 도전받고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며 앞으로도 주변 소외 이웃을 돌보는 연합기관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